임종석입니다. 임종석. 임종석이 어제 6시까지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통보 받고 나서 움직이겠다. 그런데 6시까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선거운동을 하네. 너 컷오프 됐어, 배제됐어. 그런데 선거운동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홍영표, 윤영찬, 대표 수박들이 다 거기 모여. 정체성이 이제 드러난 거야. 수박들이 다 모이는 곳이군요. 수박 파티를 했습니다. 수박 파티. 예. 그 수박 파티를 하니까 시민들이, 야! 니네가 성동에 말뚝박았냐? 이러면서 항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종석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재용 흉내. 이재용 흉내. 왜 이러는 걸까요? 임종석 개인의 문제도 있을 테고요. 개인적 욕심, 욕망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 모여서 난리를 치고, 또 임종석이 컷오프 되자 고민정 같은 경우에도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지 예.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집단적으로 어떤 세력이 임종석을 밀고 있다. 그리고 임종석을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다. 어허.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임종석을 차기 당대표로 밀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낙연을 대신할 당대표로 수박들이 선택했다. 그랬을 가능성이 근데 당대표 하나 하려고 지금 임종석이 정계에 다시 들어온 걸까요? 좀더 멀리 보겠죠. 아, 그러면 지금 얘네들 대권 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놈들은, 그러니까 친문이 둘로 갈렸네. 어떤 놈들은 조국 밀어갖고 대권 주자 만들려고 그러고, 어떤 놈들은 임종석 몰아 밀어가지고 만들려고 그러고, 뭐, 어느, 586 전대엽 세대들은 그 임종석 몰려고 그러고, 그 외에 친문들은 지금 조국 몰려고 그러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조국을 대통령 만들고 싶어 하고, 전대엽은 임종석 대통령 만들고 싶어 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제 핵심은 겁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정서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다음에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아니, 그 심리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서 임종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에게 묻고 싶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왜냐? 총선은 모두를 통합해가지고 힘을 내야 되는데, 나를 버리면 마치 친문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운동권 친문을 시켜서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겠냐, 이따위 얘기를 해요. 그 아, 얘기인, 본인만 운동했나 봐. 그 얘기인즉슨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나를 버리면 그쪽 다 버리는 거다. 내가 그쪽 짱이다, 지금.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광재는 공천 받았는데요? 공천 받았으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홍영표, 윤영찬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하위 10%. 그러니까 우리 하위 10%를 버리면은 그러면은 총선을 진다. 무슨 소리야? 하위를 잘라내야 총선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얘기는 그거잖아요. 예. 뭐 이준석하고 합치지 않으면 총선에 진다는 얘기랑 비슷한 건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아니면 얘기도 있죠. 이낙연하고 합치지 않으면 총선에 진다는 얘기랑 비슷한 그 거고. 전에는 안철수를 그 버리면 총선에서 진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은 무조건 그 싸움은 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진정한 개혁 정당이 되고 반윤석열 투쟁을 하는 정당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총선에 이길 건데 예. 그러려면 잘려야 돼 자기들이. 예. 그 논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윤석열하고 뭐 싸우는 건 둘째고 당내에서 싸우는 게 없어야 된다. 싸움도 아닌데 사실은 이제 싸움이 아니죠. 개혁이죠. 예. 근데 개혁을 그만둬야 민주당이 이긴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기냐 지냐 관심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반윤석열에도 관심 없습니다. 아. 자기들 세력이 살아남느냐 죽느냐에만 관심 있는 거죠. 실제로 홍영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손이 피로 범벅이 돼 있지 않느냐? 남의 가죽 벗겨서 혁신을 하냐? 네 가죽은 안 벗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뱀 가죽이 뱀한테 가죽을 벗기고, 그 옛날 가죽을 벗고, 이게 새로운 몸이 돼서 가는 뱀한테 남아있는 뱀 가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가죽이니까 벗겨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가죽인데 좀 문제가 있는 가죽이죠.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렇죠. 가죽이었죠. 좋은 가죽이면 뺏기겠습니까? 정답! 그렇습니다.
지금 벗겨 나가는 가죽이 왜 네 가죽은 안 벗기냐 이렇게. 네가 가죽이야 그냥 가죽. 살이 없어 너한테는. 어? 그것도 온갖 그 부패와 폐악으로 그냥 점철돼 있어서 더 이상 사람을 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옥죄는 그런 낡은 틀이야. 그러니까 벗는 거야. 이게 너무 심각한 그런 그 과대망상 아닌가. 가죽이 자기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네. 거친 말을 내뱉는 건데요. 네. 보통은 저런 정도의 말은 잘 안 합니다. 아무리 공천 탈락해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느냐. 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걸 또 파고들면 이 사람들한테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거의 뭐 이 사람들은 금배치 달기 위해서 정치한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회가 총대를 메고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되냐.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그러면 친명이 이전에 21대 총선 때 친문이 100%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100%. 네. 그리고 29%를 물갈이를 했습니다. 네. 지금 물갈이 비율이 29% 되는 것 같으세요? 단수공천을 갖다가 지금 60개가 넘게 받았어요. 전체 지역구가, 저번에 지역구에서 우리가 160개 정도를 갖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서 탈당하고 이런 사람들 빼고 한 150몇 개 정도가 지역구 있는 건데, 그 중에 60개가 넘게 단수공천이 됐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러면 30%를 물갈이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절반 정도를 더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지금 찐명들이 마구 날아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충남 보령 서천 거기서 찐명 중에 찐명 구자필이 날아갔습니다. 구자필 후보는 찐명 인증을 조선일보에서 해준 그 후보거든요. 네? 그런데 날아갔어요. 경선에 네. 졌어요. 네. 나소열이라고 유명한 토호 있습니다. 거기서 20년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떨어진 분. 그분이 됐어요. 이렇게 기득권들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친명 공천이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사실 친명이 별로 안 돼요. 숫자가 민주당 내에서 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은 거의 다 반명 내지 비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까 한 얘기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선되면 친명이고 공천을 받으면 친명이고. 아, 그거 보여드릴게. 공천이 안 되면 예. 비명 반명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민주당의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공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그런 클립입니다. MBC는 그냥 이 직장인 관련해가지고 공약을 하고 직장인 간담회를 하고 나온 상태에서 그냥 마이크를 들이댔을 뿐인데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즉흥 연설을 해요. 네. 그런데 즉흥 연설임에도 불구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걸 달달 외워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대로. 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그냥 구태연한 기득권들 다 온전시키고 현역 컷오프가 제로인 데가 국민의힘이죠. 국힘이에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놨습니다. 심지어는 장해찬도 경선을 해서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야말로 오야붕이 꽂으면 자기가 오야봉한테 이렇게 하면 잘 보인다고 생각하고 전부 그 사람 찍어요. 장해찬 같은 그런 애숭이 문제야까지 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소열이 된다니까요. 구자필이 안 되고. 이런 방식의 공천 민주당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우리 어느 지역 하나 또 어떤 사람 귀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눈을 들지를 못하고 있네. 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공천 받으면 친명돼 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다 반명 비명 이렇게 분류하는 거 갑자기 저분이 이제 눈이 촉촉해지시는 것 같아요. 분류하시는 거 자제해 주십시오. 언론이 언론 역할을 해야지, 심판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당내 공천에 대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 등등 그렇게 엄호를 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그런 왜곡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두 분 표정 보십시오.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반발하고 항의하는 거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 일해줄 후보들이 어떤지 비교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과거의 인물들로 가득한 국민의힘을 찍어서 지금의 이 국정난맥, 정책 실패, 정치 실패가 계속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유능한 참신한 인물들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이 무도한 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퇴행을 막을 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앞서갈지를 선택하시게 될 것입니다. 진짜 말 잘하십니다. 네,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게 저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딱 논리정연하게. 한동훈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못하죠. 횡설수설 막 하다가 아, 뭐 참. 이재명 같은 그런 정치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런 정치 그런 정치가 뭔데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네. 기자가 안 물어. 그럼 물어보면 그다음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버벅거리죠. 그런 정치는 예, 뭐 운동권들 정치죠. 어쨌든 한동훈은 질문 받았을 때 참 머리에 든 게 없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 뭐 상대방에 대한 공격 비난, 조롱 이거 말은 없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네. 아주 질서정연하게 지금의 사태를 네. 정리하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아주 얘기하고 정말 언론 기자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네, 네, 네. 현실을 딱 들어주네요. 왜 떨어지면 어. 비명이냐? 떨어진 사람들의 친명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랬다는 거 아니야. 공천 받자. 예. 원래 이제 친명이 아닌데. 예. 저 오늘부터 친명된 겁니까? 예. 농담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참, 무슨, 그. 그, 저 뒤에 있는 분 아닐까요? 예.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면서 지금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한동훈이 외친 운동권 청산, 왜 이재명이 앞섰나? 조선일보가 전 기사를 났어요. 이 이재명의 연설에 드러나 있는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사람이 지금 필요하고 네. 그 새로운 사람으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말로 운동권 팔아가지고 여태껏 국회의원 한 사람들도 지금 물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안민석 날아갔죠? 네. 어? 이인영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임종석도 날아갔죠? 이런 분들이 물러나줘야 네. 지금 운동권 정당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분들은 또 다른 기회들이 있잖아요. 지방선거도 나갈 수가 있고. 임종석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시장만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부시장을.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 기회에 맞게 자리 배치를 갖다 새롭게 할 필요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일단 운동권이 사라져버려가지고 한동훈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당에 있잖아요. 예. 네. 하태경. 하문경. 하문경. 하문경은 진짜. 원희룡도 있습니다. 원희룡. 예. 네. 그거 청산하면 되겠네. 예. 네. 이제 특권 세력은 그쪽에만 남았네. 그렇습니다. 이게 박상기 기자가 쓴 기사인데 뼈 아픈 기사예요. 살짝 이재명을 조롱하듯이 썼지만, 어, 이재명 대단하다. 이렇게 쓴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혁신 공천을 통해서 운동권들을 적절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광재 정도 남았지만 이광재는 지금 분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움 없이는 절대로 거기서 국회의원 못합니다. 분당 갑입니다. 거기. 김지호가 도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김지호가 거기서 어떤 일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장을 공격하는 민원거리를 가지고 맨날 성남시장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블랙 컨슈머처럼 이재명 시장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그걸 다 받아서 이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뭐지? 이런 정치인 처음 보는데? 아, 네. 이러다가 그 사람을 알고 싶어져서 그 사람의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네. 나중에는 보좌관까지 된 거예요. 아,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성남시에 사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담을 얘기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지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분들. 네. 예, 그런 지지는 오래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검사질이나 하다가 그것도 온갖 비위와 또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마구 힘을 가지고 써재끼다가 진짜 깜빵 갈 것 같으니까 나와가지고 정치하는 놈들하고 다르다고 이재명은. 한동훈 깜빵 가기 싫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위에 있는 사람이 시키니까 하겠죠 일단. 일단 저희 그 금요일 날 저희가 심야 그 시사를 할 건데요. 금요일 날 3.1절 그리고 김성수 TV 개국 5주년입니다. 3월 1일이 내일이.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3월 1일 개국 5주년 특집 심야 시사 정말 풍성합니다. 여기 제보자가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김건희가 자기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증언을 갖다 해주셨는데 그거를 전달해 드릴게요. 본인이 본인한테 그랬대요. 내가 부패 온상이잖아. 레알입니다. 네. 내가 부패 온상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 저 새끼가 왜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중앙지검장 하는데 딱 좋았는데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냐고 와. 실제로 정치하는 걸 반대를 했었다. 와. 그런 증언들이 그것도 뭐 진짜인지 모르죠. 진짜라고 합니다. 네. 저, 아니, 대통령 되는 걸 반대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정치에 뛰어드는 거. 아, 뛰어드는 거. 그거를 그거 딱 뛰어든다고 선언하는 순간 확 벗겨졌잖아요.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되려고 뭐 했을 때는 찬성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크게 한몫 잡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증언까지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금요 특집 시사에서 그 심야 시사에서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쌍특검 얘기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지만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민주당한테 유리한 구도가 네. 형성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데요. 네. TK에서도 현역 11명 중에 8명이 본선에 갔습니다. 중진 불패 늙은 정당 됐다고 동아일보가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네. 자, 더 팩트도 찐윤만 꽃길 힙이 엇갈린 용산 참모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모, 주진우 이런 애들은 꿀지역구 받고 네. 나머지는 예, 팽당하고 예. 이제 저거 저런 그 얘기들이 더 팩트에서 나온다는 것은 지금 쟤네들 쿠데타할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준석은 지금 완전히 미아가 되고 있어요. 이낙연이 여의도 유기견이 되어서 들개들을 모으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은 지금 미아가 되고 있어요. 어디 출마할지 몰라. 대구에 가도 질 것 같고, 동탄에 가도 안 될 것 같고, 뭐, 분당 가면 더더욱 못 가겠고, 거기 안철수랑 붙는 거 어떠냐 그랬는데 못 가겠고, 저렇게 미아가 되고 있는 상황, 거기서, 뉴스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미래를 아주 빨아주고 있습니다. 민주 내분에 줍줍 나섰다 그러는데, 저 줍는 게 다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나 줍는 거죠. 쓰레기 재활용해가지고 뭐. 네. 야 그렇다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를 해야 깨끗해지죠. 그래서 자꾸 모아서 싸우라. 또 싸우 만들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쓰레기 아닌 척하고 팔아먹고 이러니까. 야, 이거는 이낙연은 그 할아버지 됐네요. 쓰레기의 할아버지. 그래서 넝마주의란 말도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못 가져가는 거. 다 중요하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청 직원이 가가지고 이 냄새난다고 빨리 치우라고 그치.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의 심리는 진짜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기 이재명 뒤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분 두 분이 딱 보이는데 한쪽에 강선우 의원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네. 자신감 있게 네. 앞을 쳐다보고 기자들한테 내가 질문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똑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저분은 지금 눈을 보세요. 지금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분의 심리를 읽어보세요. 눈을 못 들어. 눈을 못 들어.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계호입니다. 이계호 저 사람이에요. 단수 공천 받았어요. 이낙연의 정치적 양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의 고향인 영광에서 이낙연의 지역구를 세습 받아가지고 지금 3선을 내리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지역에서는 제발 2개월 안 봤으면 좋겠다. 네.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단수 공천 받았어요. 지역민들 가슴에 대목받는 일이라고. 저거 네. 진짜 제가 직접 가서 그 동네 분들한테 들었어요. 네. 이제는 진짜 2개월은 안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다 이기호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어? 아, 이기호 일단 해당되는 거죠. 네. 네, 딱 자기가 본인이죠. 네. 나필 옆에 섰어요. 구태연한 과거의 인물들로 가득한 국민의 힘을 찍어서 눈을 못 뜨잖아 이럴 때. 아이고. 아 진짜. 저는 저 동영상 보면서 네. 아 누구 이 사람 누구지 막 이랬거든요. 네.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옆에 서서 네. 분위기 흐리게. 저 눈가가 촉촉한 거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 보세요. 반발하고 항의하는 건 당연합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는 살짝 고개가 제일 올라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반발하고 항의하는 건 당연합니다. 기득권 이 얘기할 때. 그럼에도 매맞은 개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매맞은 개. 눈이 아주 네. 뭐 힘이 없어요. 네. 요거, 요 장면.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우리 어느 지역 하나 또 어떤 사람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소말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툭툭 떨어뜨립니다. 이 심리는 뭡니까?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이다. 네, 수치심. 예. 최소한 국힘당 사람들보단 낫다는 얘기죠. 이겨도 국힘보단 낫다. 네, 그나마. 예. 국힘당 쪽은 저럴 때 수치심을 못 느끼잖아요. 예. 그건 뭐 하자가 있는 거고요, 인간으로서. 예. 최소한 부끄러운 건 아는 거예요. 예. 의식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무의식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숙이고 얼굴을 여기저기 돌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휴, 그런데 창피함을 아는 인간이라면 저렇게 빨리 그만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안다면 네. 자기가 당당하게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하고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기엔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이죠. 아, 욕심이 과하다. 네, 부끄러움은 알지만. 혹시 네. 뭐가 지금 KB라단이 있어서 그만두는 순간 어디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모르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 이계호 같은 사람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렇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정말 창피하고 뭐 그만뒀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유든 간에 더 해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심적 갈등인데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너무 심해지면 정신장애가 오는 거고. 그래서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이걸 그만둬야 됩니다. 빨리. 이분이 지금 농림 예. 예 틀어 보세요. 예. 저분의 동작을 이제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PD님이 일부러 저분의 오 입맛이 써 지금 입안도 정리하고 막 난리예요, 지금. 지금 무슨 꾸지람 듣고 있는 그 예. 네, 거의 그렇죠. 학생 같은 그런 네, 모습인데요. 네. 근데 단순하게 혼날 때 표정이 아니에요. 네. 진짜 저건 부끄러운 거. 오, 저거 보세요. 네. 눈치 보고 있는 거 네. 보세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의 표정이에요. 예. 네. 예, 요 정도까지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계호의 심리는 너무 부끄럽고 네. 양심에는 찔리는데 네. 근데 내가 이 자리를 갖다 도망은 안 가고 있잖아요. 내려놓지 못하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순간에 숨어는. 지나가면 돼. 이 시간도 또 지나갈 거야. 네, 그렇죠. 이러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자의 공천에 대해서 지금 재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오늘 내로 아, 재심 들어갔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재심이 인용이 된다면 아마도 3인 그 경선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25, 24, 23, 뭐 이런 식이에요. 2개월 제일 꼴찌예요. 그래요? 네. 오차 범위 내지만 2개월가 꼴찌로 나옵니다.
그 3등. 2개월은 지금 딱 저거 보니까 예. 이번에 그만두고요. 예. 포기하고 상담받고 그래야 돼요, 지금. 상담을 받아야 된다. 네, 지금 상태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계우 의원님, 저 김태형 소장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상담 좀 참아.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왜요? 저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다른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좀 친한 그런 상담 전문가들 네, 좀 네.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의원님 저한테 오세요. 괜찮아요. 네. 예. 울지 말고. 그러게요. 네. 우리 소장님 상담을 거부하셨다고 지금 막 웃고 계십니다. 상담 거부한 우리 김태형 소장님 응원에 예, 좀 힘을 주는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그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교 같이 저런 심리 상태에 빠져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줄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줄이 딱 끊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나요? 빽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있던 줄을 딱 놔버리는 거죠. 놔버린다. 아, 그러면 완전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네.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자기 혐오까지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나는 이것까지 놔버렸다는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명한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박하사탕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 거울 속에 자기를 보고 이런. 그 장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거칠게 나쁜 짓을 할 수 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보면은 그냥 바카스탄의 그 주인공은 엄청나게 네, 나쁜 짓을 하잖아요. 점점, 일부러 자기를 점점 더 가학하듯이 나쁜 짓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망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 파괴죠. 네. 아, 그렇게 합니다. 유동규가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마지막 양심의 줄을 딱 놓는 순간부터 폭주하거든요. 그 사람이 보면. 유동규가 되는군요. 네. 아주 거칠어져요. 아. 지금이 그래서 간당간당한 마지노선이에요. 저걸 넘어서서 예. 그걸 놔버리는 순간 정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계호 의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만두게 해줘야 되나요? 그렇다니까요. 예.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그래요. 저때 빤빤하게 서 있었잖아요. 한동호처럼. 예. 그럼 이런 제안 안 합니다. 그렇죠. 소용도 없어요. 예. 이미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줄을 놔버리는 건지. 예. 국힘당 수준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직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덕흠 이런 인간들. 부끄러움을 네. 모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네. 있다. 그만두시고, 그리고 한 2년 쉬었다가 자기의 그 문제들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도지사에 나오든지 말든지, 저분이 딱 이낙연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기서 3선하고, 이번에 4선째 딱 되면은 2년 만에 국회의원 또 박차고, 도지사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 네. 그럼 2년 동안 당내 지역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당신의 욕망에 그냥 지역구는 그냥 팽개쳐도 되는 거예요? 저분이 농림축산부 장관 됐습니다, 문재인 때. 그래놓고 그 농림축산부 장관일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축산만 하러 돌아다녔어요. 아, 그렇군요. 많은 농민들이 경매제도 개혁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쏟아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매제도 개혁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 정부 요직에 있었던 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황희. 네, 황희는 이번에 지금 자기 지역구에 그 경쟁자인 찐명 후보가 있어요. 이나영이라고. 계속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자격상실을 이끌어냈어요. 자기랑 친한 박범계가 가서 공관위원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나영을 자격상실 시켰습니다. 그런 건 잘하네. 예. 네. 그런 건 잘하죠, 박병계. 윤석열 앞에서는 이러고 있던 인간이, 당원 예비 후보 마구 그냥, 내 친구를 갖다 마구! 이러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그 상황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기득권이 얼마나 정말, 그, 큰 걸림돌이고 장애인지 그것과 지금 거기에 포위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고군분투가 얼마나 진짜 피 흘리는 사투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나마 이런 부끄러움을 갖다가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의원이라면 가서 사퇴를 권고하는 게 권고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고요. 그렇게 돼서 자기가 사법적인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피해를 받을 때 변호사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래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10만 4천 원의 기소까지 하고 지네들은 23억을 해먹어도 소환조사 한 번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완전히 기울어졌잖아요. 그렇게 정말 시스템으로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공천이 다 지나게 되면 네. 이 갈등들을 갖다가 수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수습을 할 때 무엇을 신경을 쓰면 수습을 해야 될지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 이제 전 갈등 수습하는데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 또 자리를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공천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개혁적인 정당을 만들고 반윤석열 투쟁을 잘하는 투쟁력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끝나자마자 반윤석열 투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강도 높게. 그러면 단결됩니다. 민주당이 분열되고 자꾸 자중질환에 빠지는 이유는 싸움을 안 해서 그래요. 맞아요. 정말 치열하게 반윤석열 전 투쟁을 하면 자기들끼리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단결도 되고 서로 간에 애정도 생기고 팀워크도 생기고 의리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단합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단합은 거기에 있다 저는. 국민의 요구를 받드는 강력한 반윤석열 투쟁 또는 뭐 윤정권 조기 종식 투쟁을 선두에서 민주당이 하면서 내부 단결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야 공천이래 시끄럽더니 저렇게 싸움을 잘하려고 저래 됐구나. 그렇죠. 완전히 반전돼요 분위기는. 이 김태용 소장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는 자는 선수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공천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보수 언론들의 그러니까 아예 선수로 나와서 보수 정당을 위해서 뛰고 있는 보수 언론들의 그냥 허울 좋은 프레임이나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선수 선발할 땐 당연히 누군 빠지고 누군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그걸 갈등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최정예화 시킨다고 봐야죠. 예. 뭐 축구 대표 선수를 뽑을 때 가장 잘 싸울 선수를 뽑죠. 그렇죠. 코합을 위해서 예. 뭐 후보 선수, 예. 예비 선수 섞어 뽑습니까? 예. 그러면 지죠 시합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놓고 이건 고대계다, 뭐 연대계다 이러면서 네네. 갈등한다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 지도부를 흔들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언론이다. 정확하게 지도부의 안목을 믿고 일단 그리고 비판은 해야 돼요. 그렇죠. 지도부가 그 옆에서 지도부 혼자서 결정을 안 하거든요. 주변에서 무슨 뭐 기술위원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중에서는 네. 또 기술위원 중에 누구 하나는 아우 우리 고대 후배들 제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연대 후배들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거기서 막 땡깡 부리고 이런 놈들도 있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 놈들이 막 감독한테 압박 넣고 왜 얘는 쓰냐고 뭐 이런 놈들이 예전에 아주 심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축구 기술위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냉철하게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들을 좀 발견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김성수 TV 지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성수 TV가 든든히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멤버십 그리고 또 김성수 TV의 가족 지금 밑에 보면 자막이 나가고 있죠. 자막 나가고 있나요? ssroad.kr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온라인 후원 회원이 돼주시면 김성수 TV가 더욱더 든든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사 숙덕숙덕님이 올려주셨는데 이승만 기념관 찬반 투표 요거 지금 우리 구독자들이 들어가서 좀 하셔서 지금 얼마 정도 된지 보겠습니다. 81%였던 게 76.99%로 줄어들었어요. 가능합니다. 지금 얼마 안 했는데도 찬성 반대에서 반대가 거의 5% 이상 늘어났고요. 찬성이 한 5.2% 정도 줄어들었네요. 네. 여러분, 예. 도와주십시오. 같이 내려봅시다. 자.
반대를 많이 눌러주시고 널리 퍼뜨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김성수 TV 오늘은 방송이 6시에 좌충우돌 그리고 10시 반에 개삼촌들의 돌직구 여기서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치열하게 여러분들께 고민을 함께 전달해 드리고요. 내일은 3.1절 김성수 TV 개국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절이기 때문에 낮 방송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저희가 김성수 TV 특집 심야 시사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심야 시사에서 굉장히 그동안 취재해놓고 방출하지 못했던 것들 잘 묶어서 2시간 이상 특집으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된다면 최재형 목사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녁 때 방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 특집 방송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 목사님이 일단 시간이 나야지 이게 갈 수 있는 거라서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김태용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